SK와 비교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에 앞서서 전자랜드의 저희 캐스터는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텐션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 SK 첫 득점. 박병주 계속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두 명 사이 올려놓습니다. 득점. 박병주. 골을. 네. 그렇죠. 박병주 올라갑니다. 득점. 다음 경기에서 이제 삼성과 또 경기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 경기에서 이제 이기면 조 1위, 지면 조 2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자랜드를 꺾는다는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네. 안쪽으로 투입. 박준열 돌아섰습니다. 박준열의 백샷 깔끔합니다. 박준열. 네. 프로농구에서 이런 장면이 한번 있었었거든요. 네.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잠깐 착각을 심판이 한번 했습니다. 백준열이 침착하게 득점 올렸습니다. 오히려 경기를 중계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연속 득점 SK. 제가 알고 있기는 심판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해설도 두 명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실책이 나왔습니다. 석점 꽂힙니다. 이종구. 아, 이종구 선수가 조금 슈퍼폼이 조금 이상하고 가능할지 최민강 스핀 무브 이후에 백샷 깔끔합니다. 최민강. 아 그렇습니다.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또 2쿼터 어떻게 보셨나요? 외곽에서 안쪽 투입 두 명에서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태우 올려놓습니다. 득점. 지금 이제 SK가 서로 이제 공을 못 들어오지만 농구는 네.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비하인드 백 드리블 성공했습니다.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득점. 박동주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와. 깔끔합니다. 그러니까요. 공격 리바운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김성훈. 김성훈 득점입니다. 김성훈. 김성훈 선수가 이제 이 득점의 의미. 김성훈 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SK 선수들이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득점. 박성훈 선수가 덩치도 김성훈 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SK 선수들이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득점. 박성훈 선수가 덩치도 박도현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도현 직접 올라갑니다. 오호. 박도현 어려운 자세에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SK 김태우 스핀 무브 안쪽으로 올려놓습니다. SK 김태우 득점. 쿼터 3분 33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자랜드가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지금 이제 3쿼터 이제 승부가 거의 결정났다 싶고 김성훈 선수가 투입한 다음에 생각도 됩니다. 패스가 너무 좀 부정확했죠. 또 SK가 상대적으로 강팀이기 때문에 SK 볼 보셨나요? 전자랜드는 24점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24점 차이로 졌습니다. 네.